뭐 첫 방송을 앞두고 정말 함께하는 분들의 마음이 예, 어떨지 궁금하네요. 상당히 설레기도 하고 좀 떨리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자, 자리 앉아주시고요. 네. 예. 자, 그럼 이제 유호진 PD부터 간단하게 인사 말씀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유호진 PD입니다. 아침부터 또 바쁘실 텐데 프로그램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자리 어렵사리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프로그램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 많이 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저녁 모시. 네, 수요일 앞으로 점심을 맡은 저녁 모고요. 이렇게 이른 아침에 자리 가득 메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호진 PD TV의 첫 데뷔 자리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이거 잘 안 되면 CG에서가 힘들어집니다. 요즘 씨 예. 적잖이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김준호 씨도 이 자리에 앉으시면 국귀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요. 예, 뭐 저는 뭐 중요한 게 재미가 많이 안 쓰여져도 되는데 좀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좀 갖고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좀 확실히 오늘 여자 기자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예, 우리 또 두 명의 핵심 인력들이 있으니까 요 분들 위주로 많이 좀 따뜻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두루두루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자, 존박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존박입니다. 저는 짧게 인사드릴게요. 네.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원 씨. 네, 안녕하세요. 김재원입니다. 네, 일단 저는 첫 고정 예비 이어가지고요. 너무 뜻깊 우리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정말 멋진 스타 PD님, 리오진 PD님 그리고 멋진 스탠 여러분 그리고 저희 또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해 촬영할 때 정말 열심히 할 생각이니까요. 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출연진들의 인사 말씀 들어갈게요. 제가 요즘 PD께 첫 질문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기자분들께 마이크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PD 입장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소개를 부탁드리고요. 시청자분들이 보기에 어떤 점에 좀 포인트를 두고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수요일 음악 프로는 저 위에 써있는 저희가 뭐랄까요 카피라고 해야 되나 저 스프레이즈 같은 것처럼 수요일 저녁에 유쾌한 저희 MC분들 그리고 이따가 자리를 빛내주시는 게스트분들과 함께 시끌벅적 놀다 보면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은 아 내일 이런 노래를 들으면 되겠다 해서 플레이리스트에 새 노래 몇 곡을 넣고 잘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치열한 경연이라든지 막 놀라운 가창력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음악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곡들을 그냥 맥락에 맞춰서 매주 다르게 들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무튼 성인들이 너무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 프로를 최대한 지향해보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긴장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음악 프로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네요. 네. 소개를 들어봤고요.